아, 외국인들이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우셨죠? 저도 그래서 적어놨어요. 이거 어렵게 여겼겠다. 저는 사실 제 헐버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헐버트 되게 좋아합니다. 미국인들이 당시에 근데 참 나쁜 사람들도 많아요. 그쵸? 우리 뭐 누굽니까? 스티븐스 같은 사람, 알렌 이런 사람들 참 나쁘잖아요. 근데 헐버트 같은 사람들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헐버트는 원래 유경공원에 교사로 왔었어요. 유경공원이라고 이제 현직 관료들하고 양반층 자제를 가르치는 학교인데 이게 1886년에 생긴 학교입니다. 이게 좌원, 우원 두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미국인들이 교사진으로 오거든요. 길모어라든가 헐버트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와 인연이 시작됐고요. 헐버트는 나중에 을사늑약 때도 직접 고종의 친서를 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돌아와서 고종에게 헤이그 특사 파견을 또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 본인도 헤이그까지 가고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를 썼던 분이고요. 그다음 이분은 누구냐면 아일랜드계 영국이니까 조지 루이스 쇼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사실은 좀 특이한데 어머니가 일본인이고 부인도 일본인이에요. 근데 본인은 아일랜드 계통이니까 아일랜드가 영국한테 잉글랜드한테 점령당하고 이런 이제 순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니나 부인이 일본인이지만 아마 그런 그냥 우리를 식민 통치하는 일본인들하고 성향이 좀 다른. 왜냐하면 일본인들 중에서도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애써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런 쪽의 성향인데 이분이 만주에 일육양행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일육양행. 그래서 독립 임시정부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 연통제나 교통국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뭐 정보 전달이나 자금 전달할 때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매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가 어디 있냐면 부산의 백산 안희재 선생이 만든 백산상회라고 있어요. 부산의 백산상회, 만주의 일운양회. 이게 말하자면 요즘 말로 좀 쉽게 말하면 뭐 수출입 자금 같은 거 이렇게 뭐 세탁해가지고 전달하고 막 이러는 거 정보 전달하고. 그게 바로 헐버트와 조지 루이스 쇼의 활동입니다. 요거랑 요게 답이 되고요. 그럼 광해원의 설립, 니은은 누구냐면 알렌이죠, 알렌. 선교사로 와 있다가 의료 선교사였는데, 자, 갑신정변 때문에 민영이 이런 사람이 큰 칼로 자상을 심하게 있거든요. 그거 수술해 줬어요. 그래서 고종이 만들어 준 거고요. 자, 이화학당을 설립했다. 이화학당을 설립한 선교사는 스크랜튼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학교인데요. 1886년에 이화학당. 그래서 정답은 요거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바로 38번의 질문이 또 왔어요. 왔으니까 바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어렵다고 표시는 안 했었는데 일단 보니까 스코필드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스코필드는 자기가 이제 한국 이름으로 석고필이라는 이름도 써요, 이분이. 이분도 약간 캐나다 그쪽 분이에요. 캐나다 국적이 아마 캐나다인가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의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뭐라 그럴까? 좀 세균학자, 병리학자 요런 스타일의 분이거든요. 이분이 우리 한국에서 여러 가지 그런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이분이 3.1운동 직전에 독립운동가들한테 먼저 정보를 먼저 들어요. 3.1운동을 준비하니 이게 독립선언서고 이런 게 있다. 박사님께서 3.1운동 이후에 이걸 다른 날에 좀 알려주십사 얘기를 한 거죠. 스코필드가 알았네. 그러고 3.1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 스코필드 기고문에 보면 3.1운동에 관한 얘기가 쭉 있는 거예요. 파고다 공원. 이게 지금 탑골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3.1운동 중에 화성 제암리에서 학살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본인 사진기하고 챙겨서 화성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암리 학살 현장을 직접 보고 정말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 현장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맥켄지라는 사람에게 줘서 이 맥켄지라는 사람이 대한제국의 비극이라는 책을 내서 이 화성 제암리 학살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전 세계 인권단체들이 일본을 막 비난하고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스코필드라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 딱 뭐가 나온다? 3.1운동이니까 제암리 학살이 딱 나오는 겁니다. 스코필드가 아니었으면 제암리 학살의 현장이 알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3.1운동. 아시죠? 그럼 조선형평사는, 이건 우리 3.1운동은 19년이고요. 조선형평사는 1920년대 백정들이 평등 운동을 한 겁니다. 1923년에 진주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신간회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1927년이에요. 그럼 신간회가 진상조선을 파견했다 그러면 1929년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겠죠. 자, 조선혁명선언 신치호 선생이 23년에 씁니다. 이것을 활동 지침으로 삼은 단체는 의열단입니다. 자, 성진회와 각 학교 학 독서회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역시 이게 광주 학생항일 운동과 관련이 됩니다. 60만세 운동 이후에 이제 그렇게 학생 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지죠.